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2019년 2회 A형의 설강에서 일반화학 부분 살펴볼 건데요. 이때 일반화학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추세라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살펴보셨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맞추실 수는 있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자철강 제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빨갛게 달군 철의 수증기를 통할 때이 반응식으로 오른 것을. 자, 요거는 사실 자철광이라는 이 화학식을 알아야 애초에 풀 수가 있었어요. 자철광은 일단 자기장, 즉 자석이 끌리는 그런 철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e3O4라는 이 화학식이 자철광의 화학식이다라는 거. 요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풀수 있었지,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는 풀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 2011년에 한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N식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또 나오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건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가 되겠죠. 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온도를 높인다, 뜨겁게 한다. 그 다음에 촉매 중에서 부촉매를 가한다. 여러분, 촉매는 두 종류가 있죠? 부촉매의 반대가 어떤 촉매예요? 정촉매가 있어요. 그죠? 예, 정촉매를 넣어야 속도가 빨라지지, 반대로 부촉매를 넣어주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이렇게 나왔고요, 2번으로. 그 다음에 3번, 반응물 농도를 높게 한다. 이거 뭐, 농도를 진하게 한다. 요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물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요것도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알약과 가루약을 먹을 때 표면적이 가루약이 더 크니까 우리 몸의 흡수가 더 빠릅니다. 요런 식으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빠르게 해준다라는 조건이 1번, 3번, 4번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온도가 뜨겁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여름철에 음식이 빨리 상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온도가 뜨거울 때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연관 지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라고 다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을 어떤 결합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골라주는 거거든요. 비금속과 금속, 어쨌든 다른 물질, 반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비금속과 금속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비금속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요, 금속은 무조건 이렇게 플러스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이 전기적인 인력으로 만나는 그런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바로 있죠? 4번에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요. 이온결합.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그냥 무조건 4번, 이온 결합,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은 1번의 공유 결합입니다. 1번의 공유는 쉽게 해서, 자, 이제 금속이 안 나와요. 금속이 안 나오면 뭐가 되죠? 비금속만 나오는 거예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금속과의 결합, 이런 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속과 금속끼리는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결합하면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극성 공유결합과 극성이 없다,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기 때문에 다뤄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HC의 염화 수소라는 화학식이 있습니다. 극성이라는 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를 얘기하거든요. 한쪽을 치우쳐져 있다, 의미가 어려우시면, 같은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물질이 직선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얘네 전자 잡아당긴 힘, 전자를 잡아당긴 힘이 이 염소 쪽이 조금 더 세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모두 치우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거 갖다가 우리가 극성이 있다, 극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 예시로 이렇게 염화 수소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극성 공유결합 예시는 극성이 없는 상태,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O2라는 산소 기체가 있고요, CO2라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어요. 얘네들은 생긴 형태가 이렇게 구조식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일단은 똑같은 회와 똑같은 핵끼리 결합하면 절대로 극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극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회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면은 이 부분은 무조건 공유결합이 존재합니다.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합니다. 극성 공유결합. 자, 그런데 CO2 같은 경우에 이 전체 분자 상태로 본다면 이 양옆에 똑같은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치우침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치우침이 없더라.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차이가 뭐냐면요, 공유결합하면 여기 부분만 보는 거고요. 부분만 보는 거고, 우리가 분자라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 나무를 본다고 하면은 이쪽에 분자라고 얘기하면 숲을 본다. 커다란 숲을 본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시 그냥 HC의 염화 수소는 다른 핵끼리 결합했으니까 극성이 존재하는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다. 요것도 알아주시고요. 이온 결합은 가장 대표적인 게 NaCl 정도가 있겠네요. 나트륨 금속과 비금속 염소가 결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단순히 암기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슬러 시약, 시약이라는 종류의 네슬러 시약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젓갈색, 색깔, 젓갈색, 벽돌 색깔 기억해주시면 되고. 자, 젓갈색으로 검출되는 이온이 있는데, 이 이온이 질산인지 암모늄인지 황산인지 일산탄소인지 요거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 2번에 암모늄 이온이라 골라주시고요. 요거는 뭐 변형이 살짝 되면은 이 색깔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요 네슬러 시약이라는 종류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그냥 포인트는 네슬러 시약, 그 다음 무슨 색이죠? 젓갈색,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요렇게 세 단어만 좀 키포인트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NH4 플러스라는 게 암모늄 이온 화학식이고요. 네슬러 시약을 가했을 때 젓갈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서 검출된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자, 5번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자, 불꽃 반응 결과 노란색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종류를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AgNO3 질산은 용액을 넣었더니 백색 침전이 만들어졌더라. 이게 두 번째 있는 화학식을 찾아주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불꽃 결과가 이렇게 노란색이 나타났다. 우리가 금속 중에서 불꽃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번 보기에 나트륨, 2번 보기 칼슘, 3번 보기 나트륨, 4번 보기 칼륨 이렇게 있네요. 이 금속들은 색깔이 다 달라요. 지금 나트륨, 칼슘, 칼륨 전부 다 색깔이 다른데 여기서 노란색이 나타나는 건 어떤 금속일까요? 여기서 노란색을 나타내는 거는 나트륨 금속이에요. 나트륨.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거의 다 흰색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예전에 뭐 노란색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거리가 있었죠. 나트륨 금속의 불꽃 반응을 이용해서 예전에 노란색 그 불빛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노란색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칼륨은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씩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이온은 뭐가 된다? SO4가 되냐? CL이 되냐?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백색 침전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질산은 수용액에 이렇게 17족 원소와 결합을 한, 예를 들어서 AGF, 그리고 AGCL, 그 다음에 CL 아래에 있는 주기율표가 AGBR, 맨 밑에 AGI,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자, 17쪽은 FCL, BR, I 이렇게 다 씁니다. 여기서 백색깔, 흰색깔이 침전을 나타내는 거는 딱 한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AGCL. 그래서 AGCL이라는 게 백색깔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침전 형태다. 이게 백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GF는 침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잘 녹아있다, 용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얘만 침전이 없고요. 이 아래 거는 전부 다 침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GBR은 약간 연노란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AGI는 조금 색깔이 이제 진해졌어요. 그래서 진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AGCL 하면은 우리가 백색 침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니까 CL이 속한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노란 색깔 나트륨, 그 다음에 백색 침전을 내는 게 AGCL이다. CL이라는 요 이온식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몇 번 될까요, 지금? 그렇죠, 3번 되겠죠. NaCl에서 3번이라는 정답을 여러분 찾을 수가 있겠네요.